오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집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날까지 노골적으로 여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대북 제재 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. 신현주의 1분입니다.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. 투표 시간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. 총선 전날인 어제까지도 박 대통령은 야당을 맹비난하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또한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한다며 대국민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.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 초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 참석차 뉴욕을 방문합니다. 안보리 대북 제재 후 첫 미국 방문이라 북미 간 접촉 가능성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신현주의 1분입니다.